안녕하세요. 아리가리 히트입니다. 한 2년 만에 찾아뵙는 것 같아요. 오늘 여기는 완도항에 한번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. 자, 일단 가시죠. 갑오징어 한 마리 겟. 올해 첫 2년 만에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사이즈 뭐가 나옵니까? 아, 저놈입니까? 그 전설로만 듣던 문어 빨? 여기 보면 아니 형 거기서 열었거든요. 나도 이쪽으로 좀 있을 때 아까 물살 있을 때 그때 나오더라고요. 지금은 아직 또 조금 뜨. 저도 가을가비 같은 갑오징어 작은 거 한 마리 잡았어. 손바닥만한 거. 서운하더라고. 뭐가 체기는 체갖고 엄청 약하더라고 입질이. 약해요 입질. 엄청 약해. 겁나 약해요. 이제 물살이 많이 줄어버렸네요. 그러니까 초보자들 못 잡았어요. 내가 그게 약업은 게 10호 잘하는데도 아까 밀려오던데. 아 10호는 저 3호인가? 2초인가? 그게 그 검증까지 다 하셔야 돼요. 괜히 잘못 샀다고 빡치지 말고. 많이 사면 진짜 빡치거든요. 저 본드 칠해갖고 생각하고 겁나 짱나. 아이씨 이럴 바에야 이 수급이면은 새가 사갔다고. 그리고 전에 낚시하고 애들을 다 나눠주면서 하는 말이 똥꼬 잘 빠진 게 알아서 써. 유인용으로 쓰든가 문어 잡을 때. 이렇게 막 쓰다가 쓰레기에 걸리고 돌에 걸리면 꼭 땡겨갖고 살려. 그럼 보면은 빵 그 똥꼬 없죠. 똥꼬 빠져. 네. 합사가 버텨서 그래요. 히트. 맞죠? 네. 오 예. 여기. 사이즈 좋다. 대장 좋죠? 네 좋습니다. 나도 한 마리 잡기도 바래요. 아따 사이 좋다. 역시 사이 좋습니다. 역시 아리가리. 역시 아리가리 집. 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. 네. 아따 사이 좋다. 어마어마한 놈을 걸었습니다. 성공이야. 역시 우리 아리가리. 나 아리가리님 잡았을 때 나 저 사진 하나 찍어야 돼. 나도 사진 하나 찍어야 돼. 이야. 역시. 아유 감사합니다. 한 마리 겟. 사이즈가 빵은 좋네. 그 팔 그렇게 나요. 네. 이야 끝내주네. 빵 좋고 크게 한다. 감사합니다. 아유 덕분에 잡았습니다. 내가 잡았다고 소문이. 또 와요. 예 조심하세요. 알겠습니다. 네. 승모 겟. 잡았습니다. 네 노무지 갖고 빼갖고 왔습니다. 자 실어놈 한 마리. 실어놈 한 마리를 잡아왔습니다. 순놈 사이즈 좋습니다. 두 마리 겟. 두 마리 쟤네. 다른 쪽으로 가서 포인트 탐색을 하다가 한 마리 더 걷어냈습니다. 사이즈는 저 정도면 아주 처음 잡은 거에 비해서 준수한 사이즈가 될 것 같네요. 자, 또 가시죠.
조금 해봤는데 안 돼. 아주 열심히 밤까지 날물 들물을 한번 봐봤는데요. 날물 때 썰물 때만 두 마리를 잡았고 들물에는 아예 입질이 없네요. 오늘 와 하얗게 불태우고 갑니다. 간만에 100만 년 만에 낚시 나와서 하얗게 불태우고 갑니다. 또 더 좋은 날이 있겠죠. 다음에 또 다른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리가리 히트.